하트 시그널 시즌2 오영주, 김현우 두 번째 비밀 선물 쪽지 발견 웃음 카드 하트 시그널 시즌2 김현우가 오영주를 위한 비밀 선물을 또 준비했다. 오는 6월 1일 방송되는 종합편성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시즌2 11회에서는 김현우가 오영주에게 두 번째 비밀 선물을 준비한 모습이 그려진다. 공개된 11회 예고 영상 속에는 김현우가 아무도 없는 2층 여자방에 들어가 오영주 침대 위에 무언가를 두고 가는 모습이 공개됐다. 침대 위에 있는 비밀 선물과 쪽지를 발견한 오영주는 이게 뭐야라고 말하며 한박 웃음을 짓는다. 김현우가 오영주에게 준 비밀 선물은 위장이야. 몸이 좋지 않은 오영주에게 약을 챙겨준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김현우는 오영주를 위해 샐러드와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냉장고에 몰래 넣어둔 바 있다. 특정 이름 없이 김현우는 너에 주려고 준비한 건데 못 먹고 갔네. 그래서 남겨놨어. 뭐 볼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블루베리는 꼭 흔들어 먹으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다. 당시 김현우가 오영주를 위해 준비한 것인지 몰랐던 송다은, 임현주, 김도균 등은 정재호가 송다은에게 준비한 음식인 줄 알고 함께 나눠 먹으려 했다. 이른바 샐러드 사태. 이를 알게 된 김현우는 딱 잘라 여기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오영주에 대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 화제를 모았다. 하트 시그널 시즌2 11회는 오는 6월 1일 방송될 예정이다.